자, 와. 된장 닭갈비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닭고기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마트에서 샀는데 네. 이게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뭐 뼈가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찬물로 헹궈주세요. 오, 예. 사실 찬물로 헹구는 건 예. 많이 봤던 장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헹궈서 물기를 좀 이렇게 건져주세요. 아, 혹시나 체에다가. 모를 핏물이나 뼈가루 정도? 그렇죠. 뼈가루를. 그게 훨씬 더 이게 이물질이 조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한번 이렇게 숯불에 건져서 예. 물기로도 제거해주고요. 오늘은 어디 살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게 닭다리살인데 좋아하는 고기로 하면 돼요. 아, 좋아하는 고기. 예, 닭가슴살 써도 되고 닭날개 써도 되고. 네.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인 게 네. 닭다리를 전부 다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연하게 하려면 다져도 되기도 되고 네. 그냥 써도 괜찮아요. 각자 자. 좋아하는 부위를 사용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찬물로 핏기와 뼈가루를 네. 자, 걸러봤습니다. 그다음에 생강즙을 네. 좀 이렇게 뿌려서 네.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느린 맛이 있잖아요. 네. 자, 청주도 좀 넣고요. 네. 그리고 후춧가루도. 후춧가루. 네. 조금만 이렇게. 요즘 뭐 누린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닭이다 보니까 누린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재워두는 거죠. 재워둬서 네. 좀 누린맛 제거를 좀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좀 믹서에 갈아주세요. 이 양념들을 믹서에 네. 갈아볼게요. 이거 다 넣고 이거 좀 썰어서 넣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게 된장 양념으로 한 닭갈비. 네, 저도 굉장히 새롭거든요. 돼지고기도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네, 돼지고기도 소고기까지는 아닌데 네. 돼지고기도 이렇게 이 양념으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도. 근데 오늘은 네, 닭고기로 한 거예요. 아, 닭고기로. 자, 자 이렇게 향채소들 넣고 유자청이 들어가서 향긋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또 그 고기의 맛이 또 없어져 버려서 아, 고기 고유의 맛이 없어져 게 적당한 게 좋아요. 마늘도 한 다섯 알 넣고요. 예. 자, 이거 된장이에요. 된장. 예. 이게 400g인데 네. 25g 정도 넣었어요. 물을 갈릴 정도로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예. 자, 됐어요. 자, 참기름 나중에 넣는 거예요? 예, 양념 한 다음에. 자, 그래서 갈아볼게요. 선생님, 이 된장이 들어가서 혹시나 뭐 이 닭의 비린내도 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갈아볼게요. 자, 다 갈아봤는데요. 자, 이거 담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여기서 건져주세요. 네. 자, 저희가 생강이랑 후추로 향을 냈던 네. 닭고기를 넣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된장에 쿰쿰한 향이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된장 향을 이렇게 향긋할 수가 있어요? 유자청이 들어갔잖아요. 와. 그리고 향신채소들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수하면서 향긋해요. 네. 자, 드시고. 드시고. 예. 자, 이렇게. 조금 버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숙성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기 네. 사이사이로 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자, 근데요 보통 이런 양념은 이렇게 재워주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 정도 시간을 둬야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최소한 1시간은 둬야 되겠더라고요. 1시간? 네, 1시간 이상은 둬야 돼요. 네. 저희가 미리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넣으시나 봐요. 참기름까지 이렇게 조금 넣어서 네. 이게 고소하기도 하고 네. 또 참기름 향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두시는데 네.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냉장 보관으로 조금 네, 냉장고에 넣어야죠. 냉장 보관해서 네. 1시간 정도 두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재서 가져왔어요. 네.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릴까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된장이 공기가 다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까매졌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1시간 정도 있다가 구우면 이렇게 까매지진 않아요. 네. 그래도 색깔 좀 더 진해지는 거죠. 네, 맛있게 그렇죠. 양념 된 거고. 네. 그리고 이걸 좀 묻혀 놓을게요. 곁들임처럼 드신다고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 것보다 채소로 같이 먹어야 예.
소화도 잘 되고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네. 채소의 비타민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고기는 단백질이지만 그래서 한 4-5cm 길이로 썰어서 같이 무추면. 근데 선생님 사실은 이제 닭갈비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왜 고구마나 뭐 감자 들어가고 또 양배추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좀 다른 느낌의 채소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고구마 칼로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된장 양념과 좀 어울리는 채소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채썰고요. 예, 집집마다 이제 부추의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부추가 좀 잔데 이거 선생님이 직접 재배하신 거라고. 예, 제가 농사진 거 가져왔어요. 오. 밭에다가 예? 상추 이런 거 여름 내 채소는 이렇게 농사져서 먹거든요. 너무 좋네요, 선생님. 진짜 좋아요. 그럼요. 예. 그 전원생활 하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재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근데 뭐 조그만 텃밭에서 본인들이 드실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예, 볼 하나 주세요. 네. 이거 요 정도 괜찮은가요? 예. 조금 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기에다가 네. 감자나 고구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칼로리가 적어요. 맞아요. 또 예. 여름인데 또 가볍게 먹기 좋잖아요. 산뜻하게. 예. 살찌는 거 걱정하니까. 아주 칼로리 걱정 정말 많이 하죠. 소금간은 살짝 해주고요. 네. 이렇게 서로 버무리기만 해도 향이 좋네요, 벌써. 고춧가루 딱 넣고. 근데 혹시나 뭘 느끼하면 잡아주겠는데요? 예. 그래서 같이 고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양념을 세게 하진 않지만 그냥 간을하는 정도로 예, 하고 계세요. 예. 그래야 채소 맛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산뜻하게. 예. 너무 좋네요. 정말 향이 좋아요. 선생님, 이 정도 양념이면은 다른 고기랑 이렇게 먹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등심구이나 예. 어떤 고기에도 삼겹살도요. 같이. 이렇게 삼겹살에 주로 파채를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여름 대파가 약간 질기기도 해요. 네? 그럴 땐 부추를 쓰세요. 산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묻혀놨고요. 이제 자. 고기를 구워야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닭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이제 닭갈비를 먹어본 후로는 네. 그냥 갈비보다 닭갈비를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학생 때도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면 닭갈비 많이 먹으러 갔었는데 네.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닭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셨어요. 그래도 조금 둘러야 타지 않게요. 이거 굽는 때 불 조정도 잘해야 돼요. 그러게 또 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거 요즘 또 오븐에다 많이 굴 거예요. 네. 좀 에어프라이도 있고 에어프라이도 있고. 자, 이렇게 껍질을 쪽을 기름이 나오라고 네.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뒤쪽부터. 네. 껍질 이쪽부터 보여줄 거예요. 자, 선생님 불세기 유의하라고 했으니까 잘 들으면서 해볼게요. 초반에 좀 센 불에서. 그리고 선생님 닭고기살을 이렇게 뼈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넓게 해놓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네요. 닭다리 하나가요. 네. 거의 200g 정도 돼요. 1인분. 1인분에. 네. 그러니까 예. 집에서 4인분이면 이거 두 개를 더 사야 될 거야 아마. 근데 마트에서 1kg짜리로 포장돼서 나와요. 네. 자, 가족들 구성원에 따라서 양도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선생님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서 양념이 타지 않네요. 네, 아직은 안 타죠. 네. 그래서 이때 이 정도 되면 조금 줄여주세요. 네. 넣고 중불로. 네. 조금 익혀진 다음에 이제 중불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익진 않았지만 살짝 익었을 때 네. 겉면이 살짝 익었을 때 이때 이제 뒤집어줍니다. 네. 따지고 보면 이제 고추장 양념 많이 하지만. 네. 된장 양념이 또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네, 우리가 한식이. 정말 좋아하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고소한 맛. 간장 양념으로도 하잖아요. 맞아요. 있고. 사실은 이 닭갈비 하면 빨간색으로 항상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스테이크처럼 네. 뭔가 이제 이 갈색빛이 돌면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자,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네. 끝까지 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네. 가위로 잘라서 접시에 담으면 먹을 때 편해요. 네. 자, 이렇게 자르면 먹을 때도 편하고 혹시나 이 닭고기가 좀 얇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펼쳐서
뭐 그렇죠? 이렇게 잘 익혀서 그냥 스테이크처럼 썰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되고요. 전하고 예. 이런 구이 종류는 불 조절이 네? 핵심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여름 봄날에 예. 여름 봄날에도 많은 분들이 삼계탕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계탕을 더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자주 드시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된장 양념에. 그러니까 된장 양념과 고추장 양념은 판이하게 맛이 달라져요. 맞아. 네. 맞아요. 참 행복해요. 네. 우리한테는 고추장하고 된장 두 개가 있다는 게. 그렇죠? 한식은 무궁무진하게 네. 변신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옛날에 닭갈비 많이 먹었을 때는 닭갈비는 그래도 이렇게 익히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익혀야 되잖아요. 닭고기도. 자. 야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이게 썰는 게 귀찮으면 처음부터 네. 아예 썰어서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제 제가 선생님 오신 날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선생님이 김치 전문가시잖아요. 김치. 네, 김치명인. 김치명인이신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닭고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곁들여 먹을 요, 곁들임 채소 있잖아요. 네. 요게 또 이 김치의 겉절이처럼 약간 그렇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네. 확실히 김치명인. 겉절이죠, 겉절이. 예. 네, 저는 이제 소금으로 약간 간을 했는데. 네. 좋아하시면 액젓으로 간을 해도 돼요. 아, 액젓으로? 네. 오. 감칠맛. 간장으로 해도 예. 되고. 네네. 기호에 따라 해주시고. 네. 저희가 닭고기는 완벽하게 좀 익혀서 예, 다 익었어요. 예. 네. 자, 옮겨서 한번 완성해서 잡아볼까요? 아,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저희가 닭다리 두 개만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닭다리. 큰 닭다리.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한 끝없는 변신이 네. 예, 된장 갖고 할 줄 몰랐죠. 네, 정말로. 전 돼지고기도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돼지고기도? 네. 근데 진짜로 지금 이제 요리를 다 했는데도 이 된장의 콩쿰한 향 전혀 안 나고요. 네. 오히려 고소하고 향긋합니다. 네. 유자청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부추랑 깻잎이랑 양파를 해서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산뜻할 것 같아요. 향도 좋고. 채소 중에서 부추는 특히 여름에 예. 이게 강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부추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맞아요. 몸에 좋다고 하죠. 자, 이렇게 맛있게 저희가 채소를 곁들여 봤습니다. 조금 더 이쁘게. 네,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네. 채소하고. 자, 이렇게 고소하고 향긋한 된장 닭갈비가 완성됐습니다.